연회절이 그렇듯이 통도사도 입구까지 가는 길이 엄청 멀었는데요. 하지만 그 길이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빼곡하게 자리한 이 소나무들 무엇보다 시원하고 공기가 좋았는데요. 아, 여기 통도사는요, 다른 절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맑은 계곡과 이 울창한 소나무, 뭔가 다릅니다. 자, 그럼 울창한 소나무 숲 제대로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네, 어휴, 이게 규모가 엄청나군요. 보기만 해도 소나무. 공기가 막 상쾌해요. 네. 통도사는 태백산맥의 남쪽 끝자락 영축산 기슭에 자리 있는데요. 영남 알프스와 인접해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통도사가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알려면 제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여기 안내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명필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천년고찰 통도사에 오셨는데 통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통도사는 네. 지금부터 1360년 연전에 지어진 신라시대 때 지어진 사찰이거든요. 국보가 한 점, 보물이 26건의 90석점, 유형문화재 등 해서 1050여 점의 문화재가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개요? 1050여 점입니다. 1050여 점이요? 예.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있는 통도사, 그 시작은 일주문입니다. 저 글씨는 네. 조선시대 때 고종의 아버지셨던 흥선대원군의 친필이십니다. 촘촘한 나무 조각과 화려한 색깔, 통도사의 일주문은 수많은 사찰의 일주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절은 남북으로 건물을 배치하는데요. 통도사는 흐르는 냇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문을 중심으로 구역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네요. 먼저 천왕문을 지나서 가장 아래의 구역인 하로전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문화재가 쏟아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보물 제1471호 통일신라시대의 3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통도사 곳곳에는 유독 벽화가 많은데요. 야, 이쪽에 아니 다른 그림하고 다르게 이 그림은 좀 특이합니다. 뭐 이거 부처님이 어디 중생들을 데리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보셨습니다. 네. 이 그림은 배 모양을 보시면 용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야 세계, 지혜의 세계, 극락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그림이라고 해서 반야 용선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뒤에 지장보살님으로부터 세워서 일곱 번째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셋네 다섯. 또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앉아는 계시는데 시선이 어디로 가 있나요? 저분만 뒤로 가 있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항상 극락 혹은 뭐 천당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극락이나 천당에 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쯤 현실 세계에 내 생활 자세를 한 번쯤 되짚어 보았으면 하는 의미로 그린 것이 아닐까.